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정의 전영민입니다. 오늘은 우리 송정죽도공원 쪽에 제가 잠이 안 와서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 다른 데 갔다면 이 시간에 자야 할 시간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제가 송정 바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송정 바다를 보여드리고요. 자, 쭉 나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저의 송정의 바다입니다. 밤 풍경이 또 다르지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데는 이 사진의 자체 내에서는 지금 송정 등대 쪽입니다. 빨간 등대, 하얀 등대 있는 쪽입니다, 여러분들. 송정 송일정입니다.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데는 죽도공원 정상 쪽으로 올라가는 데입니다. 저 위에 올라가는 데거든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한 번 더 송일정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에는 들어가면은 안 좋아요, 그림이. 바깥에서 이렇게 지금 촬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송일정입니다. 여러분들, 짱! 하고 제가 나타났습니다. 짱 하고 제가 나타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손을 좀 왔다. 송정의 전영민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제가 밤중에 지금 잠이 안 와서 죽도공원 쪽에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 송일정 바다에 지금 들어와 봤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자야 되는데, 자야 되거든요. 자야 되는데, 안 자고 지금 누구지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시원하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이. 아이고, 시원하고 좋아라. 지금 공원 안에 저 혼자 달라다.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아? 이 의자, 이번에 이거 새로 놓으면서 세컨놈 변했습니다. 세컨놈 변하고, 의자는 똑같은 의자입니다. 똑같은 의자.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조금 저질렀죠. 아, 옛날 모습보다 지금 그대로입니다. 의자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저렇게 다섯 개. 의자 다섯 개.
여자 하나에 한 500 이상 정도 앉겠네요. 한 500 이상 정도. 1월 1일 해맞이할 때 보면은 또 의자 위에 다 올라갑니다. 신발 신고. 아이고. 집에 가서도 밖에 꽃도 침심하고 자다가 딱 잠 깬 때네. 맞. 못 자겠네. 집에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의 실시간 방송에 찾아 들어가서 좀 채팅도 좀 해주고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한 번씩 이렇게 혼자만의 있는 시간이 있을 때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자, 제가 뭐 오늘은 별도로 그렇게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할 이야기는 없는데 시청자분들 저 송정 전문 및 커피 한 잔 그 영상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영상 시청을 할 때는 풀 신청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끝까지 내가 이때까지 여러분들께 영상을 올리면서 끝까지 영상 봐달라고 한 적도 없고, 그렇죠? 그런데 그 영상만은 송정전명 및 한잡 그 영상만은 여러분들 꼭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6년 차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처음 부탁하는 겁니다. 처음 부탁하는 겁니다. 그게 뭐 여러분들께 자랑할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제 나름대로는 한 겁니다. 앞으로 그런 영상을 더 보게 되면은 앞으로 내가 저 실시간 방송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 영상을 더 보게 된다면 그렇게 좀 이야기가 나온다면 저는 그 실시간 방송에서 여러분들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사람이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좀 답답하더라고요. 실시간 방송 안정인들이나 또 시청자분들이나 답답했습니다. 서로가 답답합니다. 뭐 다른 거 부탁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그 영상만은 꼭 신청으로 시청으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또 오늘 또 이래 밤중에 죽도 공원에 올라와서 운동도 한번 하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별다른 게 없습니다. 제가 오늘 낮에 물 만들 때 제가 낚시 한번 하려고 그랬어요. 집에 낚시 장비를 좀 크게 나눠놓고 그래가지고 바깥에 유튜브 팬분 만나러 갔다가 집에서 나설 때는 괜찮은데 비가 쫙 갑작스럽게 내린 거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낚시를 못했습니다. 몰라. 내일도 뭐 토요일 날 뭐 비가 여부가 잡혔다는데 만약에 비 안 오게 되면 내일 방송은 제가 낚시로 한번 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보기 잡아내는 여러분들께 먼저 무슨 보기든 큰기든 작은기든 여러분들께 제가 선생님을 보여드리는 게 문제입니다. 그죠? 제가 잡았다 하는 게 문제지. 큰 거 잡는 게 이런 것보다는 뭐 큰 거 잡으면 좋겠죠, 여러분들. 그거는 왜 내가 뭔들 하고 잡는다라는 하는 거는 저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뭔들이라도 잡아가지고 좀 낚시를 해서
조금이라도 좀 잡아서 제가 영상을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꼭 지킬게요. 그러면 만약에 내일 비가 오더라도 다음번에 비가 안 올 때 그게 좋습니다. 내일은 새물이거든요. 내일 새물이고 올 때도 그렇게 영조 없는 건 아닙니다. 제가 낚시하기로는 한 5물, 6물 이 정도로 저는 참 좋아하지. 그때서부터는 저는 많이 좋아합니다. 시청자분들, 제가 이게 조금 앉아 있었고, 좀 기다려 있는데 또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옵니다. 여러분들, 올해는 그만 것 때문에. 지금 8월쯤 후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두 사람이나 있습니다. 두 사람이나 있는데 제가 카메라 들고 올라가지는 않겠습니다. 저게 저 8월쯤 후에다가 가운데 끝판에다가 저 전기를 하나 이어달라고 그래 한번 이야기를 하나 하려야 됩니다. 전기를 하나 좀 들어가면 좋겠다. 가운데 복판에다가 안쪽에 너무 금품한 게 몰라 또 금품한 게 또 더 졸란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잘 아실란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제가 이렇게 밤중에 한번 잠 깨고 나서 우리 송정 축덕공원에 송일전 마당에 올라와서 이렇게 제가 한번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이야기는 하기 싫고요, 제가. 아이고, 손해래. 여러분들 송정에 만약에 오신다면은 저 영상에 댓글창에 댓글에 여러분들 전화번호를 남겨주십시오. 댓글창에 실시간 방송 쪽에 이러면 안 됩니다. 들립니다. 그러니까 댓글에 이어주면은 괜찮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화를 꼭 해드리고 송정이 어떻게 해서 송정이 됐는가 여기 가이드 자체를 멋지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지금 영상이 아직 살아있을 거예요. 아직 몇 년 전에 올렸거든요. 몇 년 전에 올렸는데 송정 죽도공원 가이드 해드립니다 라고 해서 영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진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사진 영상도 있고, 뭐, 표현 영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 영상에 보면은, 그 다른 데 영화나 이렇게, 저 전화번호하고 다 적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내 전화번호 가이드 무료로 해드린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다 적어놨거든요, 여러분들. 그 영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팬들 많이 만나주고 또 여기에서도 뭐 실시간 방송도 할수 있거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옛날에는 참 오래됐습니다. 민주가 오래됐는데 여기 송일정 마당에서 저 송일정 탈각정은 요 위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요 위에서 결혼식을 했거든요. 요 마당에서 외국인 남자는 미국인이고요. 여자는 우리 한국분이고요.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팔각정 후에서, 송일정 후에서 협약식장을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막 부패, 뭐, 좀 시간 좀, 한 시간인가 몇 시간인가 아마 그 정도 걸렸을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 사람들 여기서 결혼을 하고 일할 때 결혼식 그 막 준비를 하고 일할 때 저 커버파이 보고 그 신부 측의 아버님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저 커버파이니까 거북이처럼 악을 많이 놓고
뭐 손자, 손녀, 애들 많이 놓고 자손 대대로 그 뭐 대처, 그거 대처하고 밤하고 이렇게 땡겨주는 게 뭐 뭡니까? 그쵸? 아, 또 생각이 안 나네, 여러분들. 그래, 그거를 던져줄 때, 저 떡볶바위를 보라. 떡볶바위를 한 번, 신랑이 생긴 때 한 번 보라. 또 이야기를 한 번 하고 난 뒤에, 그거를 그렇게 던져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서, 떡볶이가 알을 많이 놓잖아요. 손자, 막 어쨌든 많이, 아이들 많이 낳아달라고 그런 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그 기억도 안 잡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송정의 여기 자체 내에는 하나서부터 늘까지 제가 다, 이야기를 다 해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에, 또, 묘는 어떻게 해서 묘가 있는가, 그런 것까지 다 압니다. 여기는, 이 마당에는 아주 옛날에는 군부대 자리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군부대 자리가 있었던 자리고, 그러고 다른 이야기는 혹시나 팬분들이 전화가 저희한테 주신다면, 그러면 그때 서로가 만나서 제가 좋은 정보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좋은 정보를. 아우. 아무도 사람들이 없어, 사람들이. 지금 시계가 매수되는 걸 모르겠는데, 아마 그, 한 9시는 안 될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한 그 시간은 좀 잘 모르겠는데. 그때 오랫동안 시간에 있었으면서, 이제 한편 딱 올라오네. 지간에 두 번째 학생들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개인으로서는 그렇게 많이 안 올라옵니다, 여러분. 참 이번에 이 봉사를 하면서 진짜 내가 얼마나 내 취미생활 내 낚시 컨텐츠인데 제가 낚시도 못하면서 이거를 지켜보느라고 진짜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들 낚시 방송 많이 못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십시오. 저 봉사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많이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 바로 소개를 한번 더 해드릴까요?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제가 소개를 한번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송일정 한번 더 보여드리면서 제가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게 송일정이거든요. 자, 송일정이에요. 자, 여러분들 영상은 제가 여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자꾸 올라오셔서 영상은 마쳐야겠습니다. 자, 끝까지 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